네, 오늘 할 거는 버트 Pre-training of deep bio 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되게 유명한 논문이고요. 사실 요즘 이제 랭귀지 모델하고 멀티태스크 러닝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막 보고 있는데, 이 버트든 트랜스포머든 제가 사실 크게 돌려본 적이 없어갖고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버트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버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리트레이닝 기법이고, 바이디렉셔널 하는 언어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bstract랑 introduction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얘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언어 모델의 기본적으로 리미테이션이 언디렉셔널 하다는 거다. 아, 유니디렉션 하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방향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냐면, 뭐 GPT 같은 것들이 이렇고, 뭐 GPT 같은 게 아니라 뭐최뭐 RNN 기반, LSTM 기반에서 뭐 이제 바이디렉셔널로 할수 있지만 대부분 유니디렉셔널인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리스트릭션을 갖냐면은, 이제 서브 옵티멀이다. 뭐에 대해서 서브 옵티멀이냐면, 어떤 센텐스 레벨 태스크에 대해서 서브 옵티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센텐스 Q&A 페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앞뒤 문락을 다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사실 맞추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유니디렉셔널 하면은 뒤에 맥락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단점이 됐다 될수 있다, 리미테이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이디렉셔널한 세팅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하는 방법을, 바이디렉셔널하게 이런 언어 태스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네들이 말한 클로즈 태스크라는 데서 오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인트하게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란 거를 추가해서 프리트레인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elated work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BERT, 자기네들 모델과 OpenAI의 GPT, 그리고 ELMO인데요. 어떤 뭐 여기에 이제 월드 투백 같은 모델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크게는 요두 개가 비교 대상으로 나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OpenAI GPT는 트랜스포머를 쓰지만 사실상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 그러니까 디코더 부분은 그 뭐죠? 그 앞에 단어를 볼수 없게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유니디렉셔널 한 단점이 있고, 엘모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디렉셔널 한걸 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얘가 뭐 바이디렉셔널 한걸 본다는 게 이제 인정돼 왔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LSTM에 앞으로 가는 것과 뭐 뒤로 가는 것둘다 이제 컨캐트네이션 해서 쓰는데, 그래서 뭐 바이디렉셔널 하다고 쓰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인정돼 왔지만, 사실 얘네들은 유니디렉셔널의 컨캐트네이션이기 때문에 진짜 바이디렉셔널은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버트가 얘기하는 바가. 그리고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 막 GPT-3는 이제 파인튜닝 같은 게 없지만, 걔네는 퓨전 러닝을 하니까. 근데 GPT-1, 2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튜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파인튜닝 어프로치를 쓴다. 반면 엘모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쓴다라고 해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건 이제 이미 트레이닝 된 피처들을 가져다 쓰는 뭐 그런 걸 이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된 피처의 진짜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다쓸수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GPT를 파인튜닝 해서 쓴다는 거는 그 마지막 단에 히든 스테이트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마지막 단, 아, 여기 이 히든 스테이트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말인가? 불사하는? 그치. 거기에 이제 한 단, 레이어 한단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푸는 거지. 버트도 똑같이 레이어 한단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푸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엘모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엘모는, 여기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써 있는 건, 내가 이해하기로는 얘는 파인튜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트레인 해놨잖아. 그 피처를 그냥 갖다 쓴다는 것 같아.
여기다 뭐 아, 한 그럼 단타. 태스크마다 학습을 또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 사실 이 모델 정확히 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 피처 베이스 어프로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월드 투 백에서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피처 만들어 놓잖아. 그런 걸 이제 가져다 쓰잖아. 그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얘에서도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쓴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러면 GPT는 그 마지막 단 레이어를 붙여넣고 그 임베딩하는 그 프로시저도 다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GPT나 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이잖아. 그렇게 프리트레이닝 시켜놓고 맨 막단만 빼버린 다음에 맨 막단에 뭐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다시 레이어를 한 단 정도 만들어서 다시 트레인 시키는 그런 이제 아, 파인튜닝이라고. 전체를? 그거는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근데 최근에 나온 GPT-3는 그런 게 없지. 그냥 퓨전 러닝이랑 그냥 넣으면 다 돼. 이런 게 없어. 그래서 GPT-3에서 나오는 문구 중에 그런 게 있거든. 파인튜닝조차도 불편하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전체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해야 되니까. 있어. 그런 거지. 근데 사실 파인튜닝이 되게 빨라. 그래서 파인튜닝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이제 GPT-3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는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렇잖아. 데이터셋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귀찮다 이거지. GPT-3 같은 거. 뭐 어쨌든 GPT-3의 내용이고. 그래서 버트를 크게 이제 마스크드 LM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두 개로 나뉘는데 그냥 버트의 일단 기본 구조를 보면은 버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큰들이 문장 두 개를 이제 토큰화이즈 해갖고 여기 세퍼레이션 토큰도 하나 넣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세퍼레이트하는 토큰 하나 넣고 맨 처음 시작 CLS 토큰이라고 해서 얘가 나중에 뭐 프리딕션 할때 쓰이는데 이건 뭐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습니다. 두개 넣고 뭐 임베딩을 때려줘서 토큰들을 그냥 뭐 여기서 마스크드 LM이나 NSP 그러니까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태스크를 풀어서 프리트레이닝 하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한 애를 똑같이 올려서 여기 지금 퀘스천과 패러그래프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Q&A 페어 같은데 태스크 같은데 Q&A 페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갖고 그냥 똑같이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해서 여기는 스쿼드 데이터셋 여기는 이게 뭐죠? NER? 그리고 이거 MNLI엔 아마 글루의 일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스크를 막풀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한번한 다음에 레이어 한 단따라서 그냥 소프트믹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니까 거의 치트키 같은 얼티메이트한 이제 네트워크인 거고 이런 게 버트라는 거고 이때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토큰이 들어가는 걸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토큰이 이렇게 들어올 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랑 똑같이 포지션 임베딩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해서 얘가 A 센텐스인지 B 센텐스인지 나눠주는 일종의 센텐스 임베딩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이제 여기에 토큰 임베딩 원래 토큰 임베딩 하니까 그래서 여기 my dog is cute와 he likes play something 이렇게 있으면은 문장 임베딩 이 세그먼트 임베딩, 토큰 임베딩,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 얘가 포지션이 어딘지 이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게 버트의 인풋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토큰 네. 임베딩은 뭐 월드 투백 같은 걸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월드 투백 같이 보이는데 아마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 나 이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토큰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 알듯이 만약에 이게 단어를 그러니까 영어 단어라는 건 엄청 많잖아. 거의 무한계에 가깝잖아. 뭐 무한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잖아. 근데 그러면은 복캡이라고 그러거든. 그 단어의 총 개수를 앞으로 복캡이라고 얘기할 텐데 복캡의 사이즈가 너무 많으면은 감당이 안 돼, 사실. 네트워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3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복캡의 수를 한정 지으면은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반응이 안 돼. 그러니까 로우만 학습했으면 로우와 로어를 학습했다고 치면 로우이스트가
나왔을 때 거의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OOP 프라블럼인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바이트 페어 인코딩, 물론 이제 버튼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월드 인베딩 뭐 토큰이전가 하여튼 뭐 이상한 이름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쓰는데 그냥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인코딩해서 써. 뭐냐면은 일단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건 이거 바이트라고 치면은 여기 A, 트리플 A가 있잖아. 이거 바이트 단위라고 쳤을 때 얘를 이제 여기서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A가 뭐냐 보면은 이제 A 두 개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A, B가 있는 거야. 그래서 AA와 AB가 묶여 있는 거야. 지금 AA와 AB가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럼 얘를 다시 Y와 Z로 치환해. 그럼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다시 ZY와 ZY를 X로 치환해. 그럼 이렇게 줄여버려 쓸수 있잖아. 자주 나오는 거를. 결과적으로 자주 나오는 걸 그냥 줄이는 거야. 쌍을 만들어서. 이거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자연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로우가 다섯 번 나오고 로우가 두번 나오고 뉴이스트가 여섯 번 나오고 와이디스트가 세번 나왔어. 그때 보케브러리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영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쭉 쓰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ES야 ES. ES가 총 아홉 번 등장했잖아. 여기서 여섯 번, 여기서 세번 등장. 그럼 ES를 묶어. 그런데 묶어놓은 다음에 다시 ES를 한번 업데이트했어. 여기에 ES를 써줘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해보니까 EST가 이번에 아홉 번 나오잖아. 그럼 EST를 또 업데이트 해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진 보케브러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로워스트는 없거든. 그렇잖아. 로우하고 EST가 있어. 근데 그래서 로워스트가 나왔을 때 얘네 두 개의 토큰으로 인베딩을 만들어주면은 로워스트가 커버가 가능한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아마 요런 거. 그러니까 개념은 맞아. 니 말대로 토큰 한 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큰 한 개가 뭐지? 단어를 의미하는 건 많은데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요런 인코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딱 원래는 보통 로우면 로우 포지션만 1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아닌 거야? 로우랑 EST에 1이 들어가는 거야? 아, 나도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로우가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쪼개지는 건지, 아, 그러니까 로이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로우 EST로 인베딩을 받는 건지, 로우와 EST가 쪼개져서 들어가는지 그건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안 해봐갖고. 일단 근데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길이가 512야. 이 토큰 총 개수가 512야. 그 버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가 510인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는 아,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데, 왜두 문장씩 들어가야 돼? 아, next sentence prediction 하려고. 되게 간단해. 그러면, 그러니까 아웃풋이 만약에 1이면 next sentence가 he'll explain 뭐뭐인 거고, 0이면 next sentence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꼭두 문장도 아닐걸? 난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마 꼭두 문장으로 넣어야 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 GPT-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 넣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나와. 그래서 그리고 GPT-3, 그러니까 이 버튼을 510이라고 그랬잖아, 이 랭스의 길이가. 근데 GPT-3는 랭스가 2048이야. 엄청 길어. 그게 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스크드 LLM이 뭔지 이제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태스크인데, 아까 말했잖아. 그 바이디렉셔널하게 보고 싶다고. 바이디렉셔널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그래야 파워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언어라는 건 사실 시퀀셜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양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앞에 뒤에 컨텍스트가 다 현재 내 단어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사실상 CBOW인가? 그 워드 투백 할때 뭐지? 무슨 백 오브 월드 기술 중에 무슨 센터에서 보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단어를 보고 나를 한 인베딩 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스크드 LM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C itself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양방을 보면은 왜 얘를 보게 되냐면 얘가 없다고 쳐도 얘를 안 봤다고 쳐도
얘와 얘를 쓰는 거잖아, 지금. 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첫 단에서는 얘를 안 보면 의미가 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섞이잖아. 그다음은 결국에 언젠간 얘의 임베딩이 얘한테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C itself를 해버려서. 그래서 얘를 안볼 거면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봐야 된다는 거야. 얘를 아예 안 써야 된다는 거지. 안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는 안 써야 된다는 거야. 저걸 예측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masked LM이라는 거를 이제 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closed task라고 1953년에 이미 나온 방법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봐.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면 노이즈드 오토인코더랑 느낌이 비슷해. 노이즈를 주는 거니까. 노이즈를 준 다음에 그걸 복구시키는 태스크니까 비슷한데, 노이즈도 오토인코더랑 뭐가 다르냐면, 오토인코더는 전체를 복구하잖아. 근데 얘는 그 마스크드된 그 랭귀지만 복구해. 그게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My dog is hairy 라는 애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hairy가 마스킹인데, 그럼 얘를 마스크, 아마 이게 0 벡터겠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거 보면 얘가 지금 0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봐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맞추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테크니컬한 건 뭐가 있냐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5%로 마스킹을 씌우거든. 전체 문장이 들어왔을 때 배치해서, 그러니까 15%로 마스크를 씌워. 근데 그때 15% 중에 80%를 진짜 마스킹을 씌우는 거고, 10%는 다른 단어로 바꿔쳐버려. 여기서 헤어리를 애플로 바꿔쳐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10%는 그냥 보내줘. 헤어리 자체로. 진짜 자기 단어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 마스크를 씌워버리면은, 이게 파인튜닝 할 때, 어느 마스킹 된 애가 안 들어올 텐데, 다 마스킹을 씌워버리면은, 파인튜닝 할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마스킹을 이런 식으로 씌워주고, 두 번째로 이제 랜덤 단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 헤어리가 있든 없든 이 애플이 들어오면 잘못된 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 우리 언어 모델이. 반면에 여기 적절히 어떤 단어가 들어올지 정도로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 모델이. 그러니까 랜덤 단어가 들어와도 이 어떤 이 문장의 컨텍스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 단어가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또 10%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원래 단어에 바이어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Oblation 스터디에 이 퍼센티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 세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것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이즈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같아. 되는 거네. 그런 아니 첫 번째는 마스크드 LM을 풀어야 돼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엔 이거 여기 설명이 써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설명이 써 있는 거고, 여기 뭐 컨텍스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뭐알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 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15%에 10%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것 자체가 15%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진짜 단어가 들어오는 건 10%잖아. 그러면 1.5%잖아. 그래서 학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올바르게 학습하려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 NS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걸 왜 하냐면은, 이 태스크는 되게 쉬워. 사실 생각해보면은, 문장 두개 주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그냥, 야, 얘가 전 문장하고 이어져? 말아. 이거는 사실 딱 봐도 되게 쉽잖아. 근데 이걸 굳이 왜 하냐라고 하면은, Q&A 페어 같이 어떤, 그러니까 토큰 단위가 아니라 어떤 센텐스 단위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토큰 단위의 학습만으로는 어떤 센텐스 단위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못 배운다. 그래서 센텐스 단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우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준비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99%에서 97%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고, 정확도가. 근데 이게 있냐 없냐가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준다고 해.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뭐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스크드 LM도 들어가고 센텐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The man went to mask store 그리고 he bought a gallon milk. 이거는 내가 봤을 때 is next인 것 같고. 여기 이거 penguin are fly 뭐 is birds 이거는 not next지. 그래서 이렇게 실존 버트 인풋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게 프리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프리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야. 프리트레이닝 스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엑스페리먼트인데 파인 튜닝은 그냥 여기서 뭐 거의 비슷해. 사실 뒷단에 하나 다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 세팅은 약간 그냥 생략하고 바로 실험을 보면은 얘네가 실험을 어디다 했냐면 총 3개인가 4개의 데이터셋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글루 데이터셋이야. 이게 그래서 더 제너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발리에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거의 NLP의 많은 태스크들을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이 글루 안에 있는 총 데이터셋의 개수거든. 그래서 여기 처음에 MNLI는 주어진 문장을 entailment, contradiction, or neutral로 분류하는 어떤 sentiment가 같네. 그런 데이터셋인 거고 이거는 Cora Question Pair라 그래서 문장이 sentimentally 일치하는지를 이진 분류한대. 그리고 이건 Question Natural Language Inference는 스쿼드에서 이것도 뭐 스탠퍼드의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답을 포함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거래. 이거 좀 쉬운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스탠퍼드 뭐 센티먼트 트리뱅크에서 뭐 감성적인 인지 분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은 거에 대해 한걸다 갖고 있는 게 이제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많이 써. 그러니까 여러 종류 태스크에 데이터셋을 모아야 되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건가? 점수를 내줄 거야. 그래서 글루 스코어라는 게 나올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모델을 넣어주면 그렇게 나와? 각 태스크별로? 맞아 맞아 그렇게 나와. 그리고 스쿼드는 스탠퍼드의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어떤 거냐면은 퀘스천 이렇게 들어와.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인풋 패러그래프가. 그때 이 퀘스천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요거 이제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이야. 그래서 엑스페리먼트 한걸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가 뭐 이런 태스크가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썼다라는 거고. 이것도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썼다. 여기서는 이제 센텐스 하나 들어가네. 싱글 센텐스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스쿼드, 퀘스천 패러그래프 이거는 퀘스천하고 퀘스천이 들어가고 패러그래프가 들어가고 엔서를 뽑는 거겠지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싱글 센텐스 태깅 태스크래. 이건 태깅 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쭉 보면은 뭐 버트 라지하고 베이스가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거든 지금.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면 이제 성능이 거의 다 엄청 좋지. 파인 튜닝을 거의 엄청나게. 사실 GPT-3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치트키 같은 존재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되게 좋잖아. 프리트레이닝 한번 해놨더니 그러니까 마스크드 LM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으로 프리트레이닝 한번 해놓고 어떤 태스크 갖다 붙였더니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엄청 잘 배웠다는 거겠지. 근데 버트 베이스는 GPT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아 버트 베이스는 비슷하고 해. 그치. 모델 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NLP는. 아닌데 근데 차이 많이 나는데? 그러게, 차이 많네. 차이 많아. 앞에만 보고. 아 여기만 보고? 얘는 안 나네. 얘는 무슨 태스크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좀안 나네. 딴 거는 많이 나와. 다음은 이제 뭐였지? 이게 스쿼드였던 것 같아. 스쿼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한 건데 여기서 뭐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성능은 저렇게 잘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아까 그 NSP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 너무 쉬운 태스크인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냐? 그게 니네가 말한 것처럼 사실 말뿐인 거잖아. 우리가 센텐스 단위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건
일종의 그냥 말인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거고, 다음은 이제 left to right라 그래서 니네 바이디렉셔널한 어프로치가 뭐 그럴듯하지만 정말 성능에 효과가 있냐를 본 거야. 그랬을 때 what base가 더잘 나오지? next sentence prediction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특히 요런 데이터셋에서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 next sentence prediction 하냐 마냐에 따라서. 네. QNLI 얘가 정확히 뭔지. QNLI. 이거네. Question Natural Language Inference 이런 거에서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났네. 그럴 것 같네. 그다음에 이거는 left to right를 쓴 거야. 그러니까 버트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바이디렉셔널한 구조를 빼고 그냥 시퀀셜하게 본 거지. 그랬더니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 방법론이 이제 적절했다, 유효하다라는 거고.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진짜 성능이 향상되냐를 봤을 때, 여기 제일 큰데 여기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크게 키웠더니 성능이 확실히 향상됐다. 이게 레이어 개수, 이게 히든 디멘션 개수, 이게 어텐션 레이어 개수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라는 걸 보인 거고. 다음은, 이게 그거야. 파인 튜닝 어프로치와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버트에서 트레이닝 피처를 파인 튜닝 하지 말고 그냥 피처 베이스드로 넣어보자 라는 거야. 왜냐면 사실 뭐 파인 튜닝은 당연히 성능이 뭐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피처를 정말 잘 뽑아내서 잘 되는 거라면 피처 베이스드로도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그때 봤더니 이게 파인 튜닝 어프로치인데,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지금 이 웨이티드 썸 라스트 포 히든은, 그러니까 이게 피처 베이스를 어떤 피처를 쓸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한 거야. 근데 이건 컨캣이고 이건 썸이네. 근데 컨캣한 애들 보면은 성능이 꽤 좋지. 굳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되게 좋다. 이게 아마 이 파인 튜닝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할 거야. 아마 파인 튜닝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잖아.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가 트랜스포머를 썼잖아. 근데 트랜스포머에, 여기선 그말 하더라고. 트랜스포머에 맞게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다. 그래서 피처 베이스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피처 베이스드가, 우리의 피처 베이스드가 성능이 꽤 좋다 얘를 본 거지. 힘들지?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트랜스포머에 맞게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게잘 그냥 모르겠네. 토크나이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힘들다는 건가? 마스크드 LM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그것도 그렇게 안 힘든가? 모르겠어, 나도 정확히.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다음은 이제 left to right가 트레이닝 스텝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이거 두 가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뭐냐면 첫 번째, 진짜 레프트 투 라이트보다 마스크드 LM이 성능이 좋냐, 좋다는 거고, 두 번째, 마스크드 LM이 아까 퍼센티지를 보면 1.5%라고 했잖아, 진짜가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을 오래 해야 된다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트레인을 오래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인을 오래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 왜냐면 이게 4일인가 걸렸다고 그래, 총. 그러면 250번에 하루잖아. 그럼 이걸 하루가 더 걸려서, 800번에서 1000번이 이제 하루를 더 걸려서 이걸 트레이닝할 가치가 있냐, 이런 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성능이 올라간다, 어쨌든 이게 1%인가 증가했다 그러더라고. 성능이 올라가,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내용인 거고. 다음은 이제 마스크 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성능을 본 거야. 마스크 80% 하고, 이게 아까 옵티멀한 그거였고, 마스크 100%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안 넣을 때는 MNLI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이고, 뭐 랜덤만 100% 넣었을 때는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고, 바이어스 된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어블레이션 스터디 한 건데, 그래서 80% 10, 10을 찾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좋죠. 뭐 MNLI는 얘가 제일 좋긴 한데, 다른 것까지 고려하면 얘가 거의 제일 좋은 그런 게 나옵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끝났는데.
그러면 그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아직 명확하지 않는데, 그럼 프리트레이닝이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하는 건가? 그러니까 NSP 태스크를 동시에 하면서 그 워드 프리딕션을 동시에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그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 코드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개한 다음에 그 다음 또한 개를 한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프리트레이닝은 가치가 없어, 떨어지니까. 마스크드 LM 했다가. 그래서 나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같이 하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센텐스를 두 개씩 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최종적인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스크대로 세우고 센텐스 두개 넣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멀티태스크인데 있잖아. 근데 요즘 이제 멀티태스크 쪽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서 멀티태스크를 해버리는 거야. 지금 얘는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일종의 멀티태스크가 들어간 거잖아. 근데 얘네는 이걸 딱히 멀티태스크라고 표현은 안 해. 근데 내가 최근에 본 논문은 뭐가 있냐면, 파인 튜닝을 할때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한 개씩 태스크를 걸어주고 있는데, 요걸 다 같이 하는 거야. 요걸 멀티태스크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잘 된대. 근데 되게 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 구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구현하다 보니까 얘가 동시에 하는 건가? 이런 이거 정확하게 몰랐어서. 그 말이 정확하게 안써 있거든요, 이 논문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동시에 해야 돼. 당연히. 왜냐면 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네.